낭만의 섬, 여수 낭도와 사랑에 빠진 청춘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론 우연한 만남이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고무 할아버지. 야, 여기가 이제 공룡 발자국 화장지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풍경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 여수 낭도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여수 낭도에서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방식으로 섬을 즐기기로 한 날. 모처럼 주어진 자유시간인데도 일찌감치 바다로 나선 이가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쭈꾸미를 하나도 잡으러, 쭈꾸미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명의 청춘 중 바다가 제일 익숙한 진섭이 낭도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바다 완전 정복, 바다 사나이가 다 됐습니다. 잠깐 새로 봤어요. 바다가 곧 직장이자 인생이라는 한광수 선장을 따라 올 봄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주꾸미잡이에 나섰는데요. 그래도 몇 번 해봤다고 알아서 척척 해내는 진섭이 이젠 제법 어부티가 납니다. 이곳에선 산란을 위해 조개나 소라 안으로 숨어드는 습성을 이용해 주꾸미를 잡아 올리는데요. 주꾸미 왔어요, 주꾸미. 주꾸미 여기 안으로 들어갔네요. 안 쓰려고 들어간다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 같은 거 이거 저 조금 집이다니까 집 집. 아, 안 달려고. 그렇지. 여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지. 지가 달라 이렇게 바로 올라. 아, 딱 집을 닫는다. 주꾸미를 먹어보기만 했지 건져 올리는 과정을 처음 보니 마냥 신기하고 재밌는 진섭이. 이거 두 마리 들었어요. 한 마리 붙어요. 왜 두 마리 들어가 있어요? 아, 자기 일처럼 뭐든 열심히 하는 진섭이가 마냥 기특해 선장은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혼란스러워. 바다에서 뭐야 이게 잡은 그 즉시 바로 먹는 것이 그것이 제일 품이에요. 제일 맛있고. 하나 먹여주세요. 네. 산낙지는 먹어봤어도 산 주꾸미는 처음이라는 진섭이. 어찌나 싱싱한지 얼굴에 다 달라붙는 게 주꾸미 한번 먹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맛있어. 맛있고. 천만원째는 짜도 되게 씹으면 맛이 나. 저희가 사 먹는 오징어 맛은 아니고 바다랑 이렇게 맛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주꾸미 조업. 마음만은 올봄 최고의 만선입니다. 한편 강지은 소장을 따라 섬마을 탐방에 나선 지윤이와 정민이. 네, 커봐. 이쁘지? 돌담들이. 그래. 여기는 담장이 남지막하지. 이게 가려주니까 숲이. 아, 그잖아. 바다하고 저 산이 가려주잖아요. 그 아. 저쪽에는 바람이 없지. 모진 바람으로부터 섬 사람들을 지켜준 낭도의 돌담을 뒤로 하고 마을 뒤쪽으로 난 숲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낭도가 숨겨놓은 또 다른 풍경이 이들을 넉넉하게 반겨줍니다. 숲속에 햇빛 들어오니까 좋다. 와, 예쁘다. 예쁘긴 예쁘다. 그리고 언뜻언뜻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되게 이뻐. 확 트인 바다도 좋긴 한데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게 이쁘거든. 바다를 그냥 보는 건 그냥 상쾌한 기분이었으면 이거는 마음이 넓어지는 기분? 더 뚫린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당제를 모시는 당집인데요. 자, 다 왔다. 새끼줄 보이지? 네? 새끼줄. 아, 네. 저게 아. 저게 금줄이야. 신성한 영역이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는 표시야. 저 당제를 지내는 때가 있어. 그때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금줄을 쳐놓은 거야. 네.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대부분의 지역에선 당제가 사라졌지만 낭도에선 수백 년 동안 끊이지 않고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은 이런 당집, 이런 신전이, 토속 신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마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리고 우리의 토속 신앙이 마을마다 있었다는 것. 이런 우리의 토속 신앙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재미 위주의 활동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지식 같은 걸 알아가는 것 같아서 더 좋았어요. 뭔가 새롭고 좀 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의 신. 신성했어요, 되게. 낭도라는 섬에 대해 알아갈수록 섬과 한 편 더 가까워지는 청춘들입니다. 한편 낭도에 오기 전부터 섬마을 집비원과 꼭 만나고 싶었던 진곤이 바로 오늘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편물을 직접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섬에 대해 잘 알고 또 많이 그 주민들과 교류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특이하네요. 그 우체부 하면 원래 오토바이에 이렇게 뒤에 우체통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 게. 한번 떨어졌잖아요. 선생님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빙 도는 거지. 세 개 섬을 돌아요. 이제 나 한나 하는 거 세 개 섬, 네 개 섬을 돌고 또 각 마을에 다 있어 집병원이. 저 가도 될까요? 올해로 16년째 섬마을 집병원을 맡고 있는 조상호 씨. 매일 백야항에 있는 우체국으로 출근해 물건을 수거한 다음 각 섬을 돌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게 그의 역할이지요. 이름을 다 아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반송합니다. 요 이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네. 다시 돌려고 난 거라. 옛날에 하신 분들 이사가고 없는 분들이 많이. 바다 건너 육지의 소식을 실어다 주는 섬마을 집배원. 그의 배달 여정은 사도에서 시작해 추도를 거쳐 낭도와 적금도로 이어집니다. 일단 배로 바다를 건너고 오토바이로 마을을 누비며 물건을 전달하는데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답게 이름만 봐도 척하면 척입니다. 안녕하세요. 곤무 할아버지. 아무 너무 잘 오세요. 이면 놔두고 가도 돼요? 일단 퇴근 시간 되면은 전화해 주면은 다 확인하고 또 통화하고 확인을 해. 이게 시골이 그래 좋은 거다. 와, 도시에서 상상도 못 할 듯. 도시 같은 건 안 되지. 섬이 뭔가 인심도 후하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거라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우체통이 저기 거기다 뽑아놓고 오라고. 네. 도시와는 많이 다른 섬마을 우편 배달이 그저 신기하기만한 진건이. 출발! 내친 김에 듬직한 보조 역할까지 톡톡하게 하는데요.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배달지에 도착한 두 사람. 이제 좀 적응이 됐나 했는데 벌써 끝이라니 진건인 내심 아쉽기만 합니다. 이 섬이 육지하고 달라가지고 전부 이렇게 배로 다니니까
힘들어. 네. 근데 오늘 그래도 뭐냐, 그래서 이게 물량이 좀 적으니까 조금 편했구만.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가져갈래. 아니, 안아주고 한 번만. 나 이런 거 쉬운 남자 아닌데. 한 번만 안아줘요. 과연 진곤이는 오늘 하루를 통해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태금기산서? 그게 우편으로 왔는데 그거를 직접 내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고, 아, 또 통장 정리나 그런 것도 한다고 하셔가지고 대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섬 사람들 서로 간에 봉사 정신이라 이렇게 품앗이? 품앗이 같은 느낌이라서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 낭도의 이웃섬 사도로 향한 세 명의 청춘들. 섬 주위에 모래가 많아 이름 붙여진 사도는 추도와 시루섬 등 일곱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날이 되면 바닷길로 연결되는 추도와 함께 공룡 화석지로 유명한 섬이지요. 사도에 도착하자마자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이거. 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 그것도 발자국 같다. 근데 이거 되게 크다. 근데 발이 세 개였나 보다. 어, 발이, 어, 저, 발가락이. 발가락 세 개네. 이것도 발자국. 하나, 둘, 셋. 어, 발자국 크지. 어, 또 찾아봐봐. 여기 금방 보이네. 저기. 여기. 그래. 여기. 따라봐, 이거 완전히 그냥. 그지? 네. 두세 마리가 다 같이 간 것 같은데. 여기가 엄청 심하다. 이렇게 많아. 그 발톱 자국까지 있잖아, 봐봐. 그지? 엄청 많네. 아니, 여기 세 개잖아, 발톱. 아, 하나, 네네네. 둘, 세 개. 이렇게. 오, 너도 공룡 못지 않은데? 크기가? 오, 진짜 손 같다. 제가 생각했던 이게 발자국 같은 경우는 막 깊게 파여가지고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았고, 돌 같은 게 막 공룡이 이렇게 놔둔 것처럼 바위가 인공적으로 보인 것처럼 딱딱딱딱 놔뒀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바다에 이렇게 화석이 있는 것도 좀 저한테는 색다른 것 같아서 실제로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정말 신기해요. 이번엔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에 깎인 웅장한 기암 괴석들이 청춘들을 반겨줍니다. 뭐? 저기가 우와. 무슨 얼굴 모양 같지? 어, 진짜요. 그래서 저기 얼굴 바위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 얼굴? 코하고 눈하고 얼굴 밑에 입하고. 아, 진짜. 신기하리만큼 사람을 닮은 얼굴 바위부터. 여기서 봐봐. 올라가서 보면. 용꼬리 모양의 용미암을 보니 절로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청춘들. 엄청 큰 용인가 보네. 꼬리가 이 정도면. 자, 용 타고 갈까? 우리 전부 다들 앉아봐. 용 한번 타보자. 오랜 세월이 쌓이고 쌓여 겹겹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들. 바로 신비의 섬 사도가 선사한 또 다른 즐거움이겠지요. 사도의 그림 같은 풍경을 뒤로 하고 갯가로 나선 청춘들.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슨 작업하세요? 네. 아, 비말. 비말 잡으시구나. 보통 곰봇. 곰봇. 요거. 곰봇. 전복 사춘에. 네. 예. 어,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하. 전복 사춘. 맛있겠다. 곰봇. 청춘들에겐 낯설지만 바다 하나 그렇지. 믿고 살아온 할머님에겐 귀한 녀석들이지요. 그러네요. 여군보는 또 보드라 와. 맛도 달라요? 그렇지. 그렇구나. 칼 갖다 주면 누가 하겠는가? 네. 네. 장갑이랑 갖다 주면. 네. 그리라 그럼 나 갖다 줄게. 할머니는 쉽게 따던 갯것들이 청춘들의 손이 닿는 순간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요. 딱 붙어가지고 아, 됐다. 이제 하나 있어. 사계절 마를 날 없다는 섬 안악들의 보물 창고. 여기 엄청 많아.
부지런히 뜯다 보니 어느새 청춘들의 바구니에도 갯것들이 한가득입니다. 그리고 됐다. 저희 이거 빨리 먹고 싶어요. 어떤 것을? 이거. 우리가 딴 거. 그걸 나가 만들어야 될 건데 그건 이제 물 뒤갖고. 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 그리고 배가 고파 죽어본다는데. 얼른 가자.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입으로 들어갈 생각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의 청춘들. 통통하게 살 오른 군부며 삿갓조개까지 이 좋은 갯것들을 앞마당에 두고 있으니 매일 싱싱한 바다가 밥상 위에 오른다는 장성래 할머니. 어머니. 재료 하나하나 할머니 손길이 닿은 건강 밥상입니다. 감동적인 밥상이지? 네. 진짜 참 맛있어 보여요. 시골 거. 야. 오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든 맛있게 키워내는 바다와 할머니의 진한 손맛이 더해진 푸짐한 밥상.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등 엄청 쫄깃쫄깃해. 고등.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청춘들의 입맛에도 딱 맞는 모양입니다. 이 맛이 그리워 섬을 떠날 수 없다는 장성래 할머니. 그리고 언제 또 이 음식을 맛볼 수 있을지 두고두고 이 맛이 그리울 것 같은 청춘들입니다. 바다에 가면 또 이런 거 있다 먹지. 미역도 따서 얼마나 기쁜가. 대다 팔기도 하고 또 사람들 오면은 또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 와서 두고를 먹었는데 여기는 그냥 익숙한 맛이 아니라 좀 신선한 맛도 있고 계속 손이 가요. 너무 맛있고 진짜 계속 진짜 아까 오빠 말대로 계속 손이 가고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말로 하면 안 되고 이거 진짜 직접 드셔봐야 돼요. 다른 이거 보시는 분들이 화면으로만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냥 직접 와서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청춘들에게 잠시 쉬어가라며 섬이 건네준 작은 선물들. 섬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과 마음의 여유가 주는 행복이 있기에 섬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한 거겠지요.